Yes. Many. 미어 터진이라는 뜻입니다. 미어 터진. 그래서 미가 M이 살짝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샤신틴. 이샤신틴. 자, 그렇고. 자, 멋지. Many 멋지. 미에. 미에 보이시죠? 이 얘기죠. Many 멋지. 미에. 자,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미에 터진이라는 말이 우리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구글 출처가 그렇습니다. 미어 터지지요. 여기 지금 우리 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미어 터지지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멕시코 아즈테 저번에 저 지화자 좋다. 그 다음으로 아주 그냥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참 이 소중한 우리의 단어 아닙니까? Many. X가 SH 발음이 납니다. SH 발음. 이샤신틴. 그렇죠? 이샤신틴인데 여기 지금 M이 지금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샤신테진. 우리는 지금 이게 샤가 그냥 지금 T에서 T로 갑니다. 스즈트. 이건 다 같은 거죠. 스즈트. 이거 좀 다 같습니다. 스즈츠트. 이건 다 같습니다. 스즈츠. 아, 이거 지우시죠. 스즈스. 이건 아니고 스즈츠. 이게 좀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샤신티는 위어 터진, 응? 샤가 터로 가고 천친 터진 터진 천친 이샤신틴. 미약이 그대로, 미약은 그냥 미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어 터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니하고 머치가 합쳐지면은 미어 터진이 된다. 여기서 M이 살짝 생략이 됐다. 매니에서. 근데 이것도 아즈테도 사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이라고 해서 다 100% 모든 말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샤신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는 바람에 아 이게 미어 터진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아신텐, 미아터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아주 그냥 사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멕시코 아즈테까지 아주 넓게 우리 민족이 퍼져서 살면서 아주 소중하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죠.